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경기를 하다 보니 실력이 정체가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 레슨 촬영을 통해 좋아진 부분들과 아직 아쉬운 부분들을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최상위권 A조 분들과의 경기를 통해 제가 아직 그 수준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걸 체감하는 경기였습니다. 최근 제 레슨 콘텐츠를 시청하셨다면 본 경기 영상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고 높은 볼 처리로 홍승희 선수의 강스매싱을 맞으면서 랠리를 시작합니다. 약하더라도 뛰지 않게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쪽으로 강하게 미는 리시브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큰 스윙보다 짧은 스윙으로 사이드로 빼야 합니다. 공이 대각선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할 때에도 긴장을 풀지 않고 상대의 대각 드라이브 또는 대각 커트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한 대각 플레이로 각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직선 위주의 공을 타고 해야 그 다음 공의 방향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코트 중앙에서 후위로 이동할 때 차고 나가는 스텝이 조금씩 경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스매싱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스매싱 이후 서 있지 않고 코트 가운데 돌아오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에도 커트, 스매싱 할 때 차고 나가는 스텝이 잘 나왔습니다. 무조건 점프 스매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무리한 대각 플레이로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꼼수보다는 결대로 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런 실수는 파트너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수비 자세가 높고 사이드 라인 쪽으로 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실점하기 좋은 자세입니다. 지금도 수비 자세가 너무 높습니다. 속도 조절 스매싱을 하고 나서 중간 볼 처리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고수들과의 경기에서 제 스매싱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트너가 드롭을 하면 네트 앞으로 한 발짝 붙어 상대의 핀을 견제합니다. 상대가 네트 밑에서 공을 타구하고 있다면 라켓면을 보고 공의 방향을 예상하여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라켓을 너무 몸쪽으로 끌어당긴 채 수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켓을 조금 더 앞에 두고 공을 타고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동호인 최상위권 분들과의 경기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경기를 해주신 분들과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